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코로나가 4년이 됐네요. 많은 역경을 뚫고 모든 경제활동에서도 마비가 됐고 또 인류에도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이민연에는 우리 코로나라는 이런 세계 전염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해버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없어진 직업도 많고 또 부진하고 하향세했던 직업이 또 상승세를 타는 또 그런 직업도 있고 신종 직업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흑인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검은 호랑이라고 그랬는데 검은 호랑이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 각국의 교수님, 박사님, 석사님 내지 연구가 이런 실험 결과에 대한 인류를 위한 결론이 여태껏 연구를 해왔던 그 결론들이 이렇게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아까 맘먹었던 것들을 미루지 말고 계획했다면 하라고 한 거예요. 전 시간에 이렇게 이민연, 흑인연에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연구가들, 실험가들, 박사님, 석사님, 교수님들의 그런 이렇게 인류에 대한 좋은 약재나 주사나 내지 뭐 인류에 대한 필요한 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얘기도 해요. 그걸로 봤을 때 우리 코로나의 종식이란 말까지는 못 가겠지만 제일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약재, 기술 아니면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종식이라고 결론짓기보다는 아마 잡을 수 있는 이제 이 퍼져가고 지금 확산되는 이런 코로나를 어떤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더라도 이렇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좋은 호재지요. 이민연에는. 근데 이민연에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순화당이 생각했을 때는 해운연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의학박사든지 내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떤 바이러스의 변종을 떠나서 이거를 잡을 수 일파만파 퍼지지 않게 딱 잡을 수 있는 약재가 개발해서 나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고요. 내년에는 배가 고픈 해예요. 내년에는 가난한 해고 배가 고픈 해예요. 그렇지만 배가 고픈 가난한 해에서 이런 큰 지병이나 전염병으로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배가 고픈 시기에서 또 좋은 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음달지고 그게 아니라 희망적인 여러분 이민연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힘든 과정에서도 또 좋은 종자를 찾듯이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